오케이, 들어가겠습니다. The shoe is on the other foot now. 뭐야? 안 보고 따라했구나. The shoe is on the other foot now. Alright, 전치사 on the 관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건 빼면 안 돼요. 조금 전에 막대를 듣고 따라할 때는 빼먹었는데 이런 게 꼭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요, 이제 이 신발이 반대쪽에 가 있다. 그러니까 입장이 바뀐 거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지금 거기 잘 번역이 돼 있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입장이 이제 너에게 갔다라든가 아니면 이제는 결정권이 너에게 갔다 그럴 때 또 쓰는 표현 하나 더 알려줄게. The ball is on your court. Alright, 이제는 그 볼을 다시 넘기든지 아니면 거기서 네가 지든지 이제는 결정권이 너에게 넘어가서 The ball is on your court. The ball is on your court. 이것도 은근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 거 make a strong case. for가 들어가면은 찬성 쪽이고 against가 들어가면 반대 쪽이에요. 그래서 옹호하다 반대하다라는 단어로 들어간 거죠. make a case 이거 금덩어리예요. 왜냐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법정 드라마 들어갔을 때 요걸 딱 놓고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번역이 착 안 나오더라고요. make a case 하면 케이스를 만들다밖에 안 떠오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make a case for 그러면 무엇을 지지하는 쪽이고 make a case against 하면 무엇을 반대하는 쪽에서의 케이스들을 얘기하고 주로 법정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Alright, 그다음 거 chances are slim. SLIM이 희박하다잖아, 그지? 요건 그래서 직역을 해버리면 기회가 거의 없다. Chances are slim. 그 다음 걸로 넘어가보자. Dream on. 이게 바로 미국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죠. 우리는 지금 앞에 있는 저희 친구 시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Alright, 우리 90년생이고 굉장히 꿈이 많겠죠. 얘가 대통령이 된다 그럴 때 저 같으면 꿈 깨. 왜? 정말 아끼는 마음에서 빨리 깨어나서 현실을 직시하라. 이런 말로서 꿈 깨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꿈 깨란 말을 안 하고요. Wake up이란 말을 안 하고 Dream on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꿈 꿔봐 이 소리죠. 직역을 하면 그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 얘기할 때는 꿈깨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오케이? 내가 전지현을 만날 수 있을까? Alright,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Dream on. Alright, 잘해줬고요. I stand behind it. Alright, 만약에 내가 전지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럴 때 I stand behind it.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를 내가 지지하겠다예요. Stand behind someone이라든가 그러면은 누구 뒤에 서 있어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 사람을 지탱시켜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돼. Stand behind는 그런 의미가 있다. Got it? Alright, 그래갖고 좀 쭉 한번 훑어봤고요. 아주 좋은 표현들이고요. 이제 동영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미자 클래스에서는 이런 거잖아, 그지? 이게 어떻게 쓰였는가? 여기서 동영상을 바로 들어갑니다. Your parents home? Parents home? Alright. 여러분들 이제 그 프린트물 보면 Your parents home? 이렇게 적혀있어요. 근데 Your 발음이 들려? 전혀 안 들리죠. 그렇지만 얘 안에 입 안에서는 다 발음이 나온 거죠. 너희 부모님 계시니? 그러는 거지. 당연히 너희 부모님이죠. Your parents home? No, but they'll be home any minute. No, but they'll be home in a minute. 그렇죠. 미성년자가 혼자 집에 있는 거니까 17, 16 뭐 이런 나이로도 나오거든요. Alright. But they'll be home any minute. 그렇지만 금방 올 겁니다. 어떤 아저씨인지 모르니까 겁나서. No. But they'll be home any minute. Well then, better get started. Well then, 굉장히 어렵죠? Well then, better get started. 알지? 그 정도면 굉장히 잘해준 거고요. Better get started. 맨 앞에 단어 넘어서요. Better, B-T-T-R. 그 다음에 get가 있고요. 한 단어 더, started, S-T-A-R-T-E-D. 왜? 그 프린트물 안 갖고 왔어? 바깥에 있는데? 들어올 때 갖고 들어오지. 갖고 들어와 지금이라도. Better get started. Better get started. Alright, 빨리 뭔가를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Better get started. Better get started. Alright, 그러면서 이 사람이 들어오지만 이 잠깐 우리 친구가 프린트물 갖고 오는 사이에 설명을 해주면 prison break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인물로 나오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ecret agency예요. secret agents라든가 secret police라고 얘기하죠. 갖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경호를 맡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비밀 요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Secret Agent. FBI도 그런 쪽이고 CIA도 그런 쪽인데 그거보다도 더 위에가 NSA, National Security 쪽이 있거든. 아마 그쪽 부서에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살인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007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마디로. 근데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아이를 죽이러 왔어요. Better get started. Better get started. 시작해볼까, 그럼? Better get started. 뭘 인상 팍 쓰면서 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LJ and his dad. LJ and his dad. 엄마 아빠예요. 근데 아빠는 새 아빠입니다. 지금 얘 아빠는 링컨이라고 그래갖고 실제로 감옥에서 지금 교수형에 처하는 그 사람의 이제 아들이거든. LJ라는 애가. LJ and his dad. LJ and his dad.
링컨이죠. LJ는 링컨 주니어의 줄임말이고요. LJ and his dad. You never said how it went this morning. You never said how it went this morning. 한 번 더. You never said how it went this morning. You never said how it wen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어떻게 돌아갔는지 얘기를 안 해줬어. Never said how it went this morning. Sounded fine. Sounded fine. 일단은 LJ한테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sounded fine. 뭐 아무 일 없던 것 같더라. Sounded fine. Of course, everything a 15-year-old boy. Of course, everything a 15-year-old boy. 빨라요. Of course. 물론 everything a 15-year-old boy. Everything a 15-year-old boy. Everything a 15-year-old boy. 뭐가 아직 없어요? 동사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죠? Right. 15살짜리 꼬마에게는 모든 것이 Of course, everything a 15-year-old boy tells his mother is fine. Tells his mother is fine. Uh-huh. Everything a 15-year-old boy tells his mother. Tells his mother. 자, 아들이 여러분이 이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걔가 15살이 됩니다. 그러면 엄마한테 말하는 거라고는 is fine. Right. 시험 잘 봤니? Fine. 아미라 어머니 학교 생활 재인자니 fine. 여기 멍이 들어갖고 왔어요. 너 누메 그러니 fine. 다 fine밖에 없는 거죠. Of course everything a 15-year-old boy tells his mother is fine. Look no offense. Look no offense. 자 지금 얘네들은 정문에 있는 거고요. 뒷문으로 지금 엄마랑 새아빠랑 지금 grocery를 봐갖고 오는 거죠. Right no offense. No offense. Right 맨 앞에 단어 써요. No. 그다음에 offense가 오늘의 타이틀입니다. offense. Prison Break에서 또 이런 것도 확인을 했죠. No offense. 누구한테 얘기할 때 지금 모르는 아저씨가 왔잖아, 그지? 이 사람이 왜 판원인지 뭔지 아직 우리 LJ는 몰라. 그랬다면 존댓말 쪽으로 얘기하면서 뭔가 기분 나쁜 말을 그 뒤에 붙이기 전에 이런 말을 할 테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라는 것을 전제로 깔 때 No offense로 시작합니다. No offense. No offense. 그러니까 미국 아이가 나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할 때 No offense 하고 들어오면 벌써 나는 뭘 준비해? 기분 나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No offense. You're too fat. 해봐. 이런 말을 딱 들었어요 내가.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회화를 하는 거야. 내 친구가 그런 말을 딱 하자마자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알아. 내가 뚱뚱한 거, 그지? 그러기 때문에 none taken. N-O-N-E 띄고 T-A-K-E-N. 그러면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기분 안 나쁘다라고 일단은 얘기하는 거. 그게 거의 공식과 같아요. No offense 하고 나오면 저쪽에서 none taken이 거의 나옵니다. None taken. 자 아까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 상상하세요. 내 미국 친구가 와서 나한테 그런 거죠. Right, no offense, but you're too fat. No offense, you're too fat. 그럴 때 저는 뭐라 그래요? None taken. Look, no offense, but can I see some kind of identification? Can I see some kind of identification? Can I see? Some kind of. Can I see some kind of identification? 그럼 뭘 갖다 보여달라는 소리예요? 신분증 같은 거라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LJ의 잘못은 뭐예요? 이 사람을 집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집에 집주인이 허락하기 전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라이센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warrant라는 거 들어봤어요? warrant 영장이 있으면 들어올 수가 있죠. 그 대신 그거 없이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can I see your warrant라든가 license라든가 이런 걸 아니면 지금처럼 identification 이런 걸 보여달라고 그런 다음에 들어오라고 해야 되는 거죠. Look, no offense, but can I see some kind of identification? Sure. Sure. 그러면서 뭘 꺼내냐면은 소음기를 꺼냅니다. 소음권총을 그러고 나서 저 아버지 엄마를 쏴 죽여버려요. 애는 다행히 살아나서 도망가지만 얘도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다 죽여버려. 그래갖고 상당히 재밌습니다. 좀 더 진지해지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 LJ의 엄마는 죽고 우리 링컨의 부인은 죽는 거예요. 부인이 옛날 부인은 죽는 거야. 그러니까는 주인공의 옛날 부인은 죽을 확률이 높다. 웬만하면 이혼하지 마. 그러니까. Alright,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I was double checking. 어디서 나오냐면 Grey's Anatomy에서 나오는 거고요. 어떻게 나오는가 또 확인. That's it. That's it. Alright, 그거야. That's it. That's it.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고 질문하는 거면 그게 다냐? That's it. That's your diagnosis. That's your diagnosis. Alright, that's it. That's it. 그게 다야? 질문하는 거네요. That's your diagnosis. That's your diagnosis. Diagnosis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진단이냐? Alright, 진단 내린 게 그거야? That's your diagnosis. Yes, he said bone cancer. Yes, he said bone cancer. He said. He said. 그 사람이 말했다. 옆에 있는 우리 친구가 말했어요. 걔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vet예요. Vet. Vet.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V-E-T입니다. 근데 뭘 줄인 거야? Veterinarian. 그런데 길고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다 줄여요. 미국 애들도 귀찮고 귀차니즘이 있어요. 얘네들도. 그래서 다 줄이죠. Vet. Vet. 근데 여러분들은 정확한 단어도 알아야 되니까. Veterinarian. Veterinarian.
스펠링 다 해주면 VETERINARIAN 귀찮죠? Alright, 그걸 다 발음해야 되는 거야. Veterinarian.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사. 옆에 있는 수의사랑 지금 우리의 주인공인 그레이가 사귀고 있거든요. Right. 요즘 에피소드를 보면은 이 남자랑 거의 뭐 결혼할 것 같이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 남자랑 헤어져 있는 상태였고 저 남자는 지금 따로 지금 이제 그 혼자 있는 상태고 막 이래요. 갖고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일단 그레이랑 헤어져 있는데 그레이는 그거를 넌 네 마누라한테 돌아갔으니까 난 딴 남자 만날래 그래갖고 만나고 있는 상태야 지금. 그런 vet이니까 우리 이 아저씨도 은근히 Derek이라는 아저씨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그게 다냐? 진단 내린 게 확실해 그게? Yes, he said bone cancer. Yes, he said bone cancer. Bone cancer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골암, 골수암이에요. 골수암. Yes, he said bone cancer. So that would be his diagnosis. I heard him out. So that'll be his diagnosis. That'll be his diagnosis. 그게 진단 결과지 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들 여기에서 물론 그 이런 게 이제 뒤에 나오면 참 좋은데 우리는 지금 틀림없이 안 나온다는 거에 내가 guarantee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또 하나 알려줄게요. 우리가 이제 흔히 골수암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갖고 골수 이식 같은 거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Bone marrow라는 단어예요. Bone marrow. B-O-N-E 띄고 M-A-R-R-O-W 같은 게 이제 골수 이식 같은 거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골수 이식. Bone marrow. 골수라는 단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꼭 내 걸로 만들고 발음도 재밌잖아 그지? Alright, bone cancer. Bone marrow. 또 들어갑니다. Yes, he said bone cancer, so that would be his diagnosis. I heard him. I heard him. 시끄러. 나도 걔가 얘기한 거 들었어. I heard him. 그래, 그레이한테 지금 상당히 기분 나빠 있죠 지금. 자기 말고 다른 남자를 지금 사귀고 있으니까. Yes, he said bone cancer, so that would be his diagnosis. I heard him. I was double checking. 그렇죠. 오늘의 타이틀 나온 거야. I heard him. I was double checking. 저부터 I, 비동사 was, 뭐 하는 거다? D-O-U-B-L-E, 하나 더 C-H-E-C-K-I-N-G는 이제 하나의 ING이 붙었으니까, 그지? Double checking을 갖다 하이픈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동사처럼 I was double checking. 그냥 제 확인한 것뿐이야. Yes, he said bone cancer, so that would be his diagnosis. I heard him, I was double checking. 분위기 썰렁해지고요. 얘가 아내거든요. I still need to do. I still need to do. I still need to do. 아직도 여전히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 I still need to do a bone scan. A bone scan. A bone scan. B-O-N-E. 뼈를 갖다 어떻게 해? S-C-A-N. 실제로 스캔 뜨는 것처럼 본을 갖다 이렇게 쭉 떠보는 거죠. Bone scan.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도 해야 돼요. 강아지거든요. 지금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veterinarian 쟤한테 맡기는 건데 정말 불쌍하죠? 네, 말도 못하는 짐승이 아프면 정말 불쌍해요. I still need to do a bone scan to see how far it spread. To see how far it spread. To see. 확인하기 위해서 bone scan을 봐야 돼. How far it spread. 얼마나 퍼졌는지. I still need to do a bone scan to see how far it spread. Osteosarcoma. Osteosarcoma. 한 번 더. Osteosarcoma.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모른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의사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알겠어. 그냥 한번 따라 해보는 거야. Osteosarcoma. 그리고 나서 스펠링을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Osteo니까 어떻게 될까? O-S-T-E-O, Osteo. 거기다가 어떻게 발음이나? Sarcoma.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될까? S-A-R-C-O-M-A입니다. Osteosarcoma. Alright, 그리고 Osteo 그러면은요. Osteoporosis라고 우리 골다공증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Osteoporosis. P-E-R-O-S-I-S 그럴 때 그 단어를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있었다면 골다공증이라는 단어를 그러면 포로시스가 골다공증에서 구멍 많은 거를 포로시스라고 그러고 osteo가 어디야? 골이야 뭐 뼈야 뼈 그래서 라틴어로 뼈를 뭐라고 하는 거야? osteo 그러니까 여기서도 골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sarcoma라는 거를 여러분이 저랑 같이 등을 Grey's Anatomy라든가 다른 뭐 ER이라든가 이런 드라마들을 했으면 너무 많이 나와요 육종이라고 불러요 우리 육종 그러면 마늘밖에 안 떠오르잖아 그지? 근데 골육종이라고 그래갖고 질병 이름입니다. Osteosarcoma. 그래서 어려운 단어가 딱 나왔을 때 무조건 난 이거 몰라 이러지 말고 그 단어를 갖다가 분해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Osteosarcomas are aggressive. Osteosarcomas. 비동사 are 하고 나오죠. 복수였고요. 그 다음에 뭐다? Aggressive 하대요. Aggressive. Alright, 스펠링은요, A-G-G-R-E-S-S-I-V-E입니다. 골육종이라는 것은 이 뼈, 그러니까 골수암 종류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aggressive예요. Aggressive라는 건 뭐야? 막 번져 나가요. 한번 생기면. Osteosarcomas are aggressive, but we can try and treat it. But we can try and treat it. We can try and treat it.
Alright, 그걸 치료해 보기 위해서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Osteosarcomas are aggressive, but we can try and treat it with chemo. With chemo, 사람이랑 똑같죠? 강아지도요. 유일하게 강아지만이 상상 임신을 할 수 있고요. 유일하게 인간 이외로 유일하게 강아지만이 상상 임신을 할 수 있고 강아지가 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바로 인간과 똑같은 점이랍니다. 우리는 그 유인원이라든가 이렇게 DNA를 조사해 보면 1%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유인원 쪽하고 오랑우탕 특히 그게 우리 인간하고 거의 유사한 그러한 동물이지만 사실 그 오랑우탕이 우울증에 걸렸다든가 아직 그거는 밝혀지지 않았거든. 근데 상상 임신할 수 있는 그 동물은 지금까지 그 강아지밖에 없어요. 강아지가 상상 임신까지 갖고 젖까지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신기하지, 그지? 네. 그래갖고 그 강아지가 그 주인이 죽으면 막 그냥 굶어서 그냥 따라서 죽는 거 막 이런 게 나오는 게 그게 그냥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강아지와 인간이 같이 살아서 그러는 거야. Osteosarcomas are aggressive, but we can try and treat it with chemo. Chemo. CHEMO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는 건데 chemotherapy까지 해가지고 정확하게는 우리가 흔히 그 약물 치료. 화학 약물 치료를 키모테라피라고 그래. THERAPY. 그걸 줄여서 키모라고 하는 거고요. But we can try and treat it with chemo or remove the tumor. Or remove the tumor. Or 쓰시고요. Remove the tumor. Remove는 제거해 버리는 거죠. REMOVE 제거하는 거. 잘라 버리는 거. Remove는 언제나 그런 의미예요. 관사 the 뭐를 tumor TUMOR. 그렇죠. 암 덩어리니까 그걸 덩어리를 잘라 버려야죠. But we can try and treat it with chemo or remove the tumor entirely. Entirely. 스펠링은요 ENTIRELY 참 겁나는 게 이런 골육종에 걸려가지고 이런 걸 다 잘라낸다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건데 자 다리를 다 절단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But we can try and treat it with chemo or remove the tumor entirely If it's spread too far If it's spread too far 한 번 더 If it's spread too far 너무나 많이 퍼져버렸으면 If it's spread too far we may have to We may have to We may have to 이래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앞에 있는 강아지야. 귀엽게 생겼지? If it's spread too far, we may have to amputate the limb. Amputate the limb. 한 번 더. Amputate the limb. Alright, 동사말 써요. Amputate. A-M-P-U-T-A-T-E.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또 금덩어리인 거죠. 관사, the, 그 다음 뭐를? Limb, L-I-M-B.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힌트가 있었어요. Amputate는 뭐 하는 거야? 절단하다예요. The limb은 어디를? 사지를 다 절단을 해버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이 퍼져 있으면 amputate the limb. 그럴 때 또 막 가슴 아프네. 지금 바로 요 문 앞에 있는 우리 장미거든요. 그 캔서 걸렸죠. 브레스트 캔서지만 그리고 또 우리 장미도 지금 팔 하나가 지금 잘려 있잖아요. 교통사고 당해서.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절단이 돼 있는데 그때 의사들이 이 어깨까지 다 절단시키자고 했어. 애가 여기 이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이 발을 쓰려고 그럴 거래. 그러니까 아예 다 절단을 해버리면은 한쪽 발로 잘 적응을 할 거라고. 그런데 그냥 가슴이 아프니까 그냥 그 남아있는 팔이라도 좀 놔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로 지가 눈곱도 떼고 다 해. 오히려 잘한 것 같아 지금은요. If it's spread too far, we may have to amputate the limb. Amputate the limb. Alright, 그러면서 amputate라는 단어 때문에 또 여러분한테 이런 단어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얼마 전에 X-File에서 완전히 절단하다라는 단어가 severed라는 단어도 나왔었어요. Severed. 스펠링은요 S-E-V-E-R 이런 단어 원형으로 써놓고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케이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거 Most likely. Most likely 아 기분 좋다. 이렇게 그냥 동영상이 쫙 몰려있으니까 또 마음에 드네. Most likely, Alright, 우리 가끔하다 이렇게 교만한 학생들이 옵니다. 교만한 학생들. 그래갖고 자기가 뭐 1년 정도를 랭귀지 코스 가면은 영어가 네이티브 정도처럼 될까요? 그냥 들고 있던 그 맥주 컵으로 그냥 얼굴을 확 튀고 싶었어요. 그런 친구들을 왜 그렇게 교만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렸을 때 그렇게 brought up 된 거겠죠. 그 부모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너 어느 학교 나왔니? 그러면 아 예 저 서울대입니다. 이렇게 다니고 있니? 그러면 서울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지가 생각하기엔 서울대가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 그래가지고 어느 학교 다니니? 있어요. 그때부터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왜냐면은 그 자리에는 한 3, 40명이 있었고 지보다 그 먼저 서울대 들어가고 나중에 서울대 들어간 친구들도 그 자리에 그때 당시 그날 대여섯 명이 더 있었거든요. 그럼 선배도 있고 그러는 자리에서 뭐 있어요? 있긴 개뿔이 있니? 그리고 솔직히 요즘은 서울대보다도 또 다른 학교들도 많이 생겼잖아. 카이스트도 많이 올라갔고 포항공대도 많이 올라갔고 지인애들만 뭐 이러는 줄 알고 막, 아우 꼴보기 싫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하나만 해도 서울대들이 다 간다는 건 아니야. 개만 그랬어요.
그러더니 맥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된 다음에 제가 랭지 코스를 한 1년 가려고 하는데 한 1년 갔다 오면은 원어민처럼 될 수 있을까요? 네이티브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잔으로 그냥 얼굴로 그냥 그럼 미국 유학을 갔다 5년 해가지고 나는 원어민처럼 안 되는 거 난 죽어야 되게 지가 1년 동안 갔다 와서 그렇게 되면은 그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단어 두 개요. Highly unlikely. 적어가세요. 절대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한 말이죠. Highly unlikely. 그래서 이렇게 부사 두 개를 딱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을 때 그 친구는 이런 대답을 하죠. 예? Highly unlikely. 그리고 틀림없이 뭐뭐 한다라는 그거에 반대되는 단어를 하고 싶을 때 뭐라고 그러면 돼? Most likely라고 하면 돼요. 자, 그것도 일단 들어가서 확인해 봅니다. True calling에서 나왔어요. 이게 뭔지 알죠? True라는 여자라고 그래서 여자의 이름이고요. 걔는 하나님한테 선물을 받았어. 그게 calling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얘는 죽을 사람이죠. 죽을 사람. 그 죽을 사람을 미리 봐. 그래갖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꿈에서 딱 깨면은 그 여자랑 그 남자를 살리려고 들어온 거예요. The deceased called. 한 번 더. The deceased called. All right. The deceased. 스펠링 들어갑니다. D-E-C-E-A-S-E-D라는 단어예요. The deceased는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 거? 고인이라고 얘기할 때 right,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dead person 이러지 말고 이제 deceased 이런 영어를 몰랐으면 이제 표시해 놓으시고요. 이거는 쉬운 고등학교 1학년 때 단어예요. 이런 말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그러는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해?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자극받았고 자극이 아니라 좀 기분 나빠했던 어떤 여학생이 웃기고 있네. 내가 중학교 때 그런 거 안 배웠어. 내가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안 배웠어. 이러다가 지금 걔가 뭐냐면 학원에서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거든요. 다 나온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단어야. 고인이란 이 단어. The deceased. The deceased. 걔가 called. 전화를 했었대. 죽기 전에. The deceased called 911. 911을 걸었다. The deceased called 911 from her car. From a car. 자동차에서. The deceased called 911 from her car approximately 90 minutes ago. Approximately 90 minutes ago. 90분 전에. The deceased called 911 from her car approximately 90 minutes ago. Said she's being. Said she being. Said she was being. B-I-N-G 쓰시고요. Said she's being pursued. Pursued. 스펠링은요. P-U-R-S-U-E-D. 미행당하는 거죠. Being pursued가 수동태니까 그 뒤에는 뭐가 나와? By. 누구에 의해서? Said she's being pursued by another vehicle. By another vehicle. 아, 다른 차에 의해서? Said she's being pursued by another vehicle as she approached the bridge. As she approached the bridge. 이 교량에 다가올 때쯤. Said she's being pursued by another vehicle as she approached the bridge. Then the line went dead. The line went dead. Then the line. 관사 더에다가 뭐가 line. L-I-N은 폰 라인 얘기하는 거. 폰 라인. 그것이 went dead. 고의 과거형을 쓰고 D-E-A-D에서 끊어진 거죠. Then the line went dead. Three guesses. Three guesses. 얼마 전에도 나왔었죠. Three guesses. 맨 앞에 three. 그 다음에 guesses. G-U-E-S-S-E-S입니다. 이게 지난달에 했던 X-File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거예요. Three guesses. 이것도 금덩어리예요. 너무나 뻔한 거란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게스를 세 번만에 맞춰봐라예요. Three guesses what happened next. Three guesses what happened next.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What happened next.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지 세 번에 맞춰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직역을 해도 되지만 three guesses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뻔하죠 라고 번역을 해버려요. 저는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뻔하죠. 주 여자가 죽은 거야. Three guesses what happened next. I'm gonna get the gurney. I'm gonna get the gurney. 한 번 더. I'm gonna get the gurney. Gurney. 스펠링은요 G-U-R-N-E-Y이고요. 이런 거 모르면 안 됩니다. Gurney. G-U-R-N-E-Y. 뭔데? 간이 침대입니다. 이렇게 들 것이죠, 결국은요. 시체로 옮겨야 되니까. 얘네들은 지금 코로너들이거든요. Coroners. C-O-R-O-N-E-R-S. 알죠? I'm gonna get the gurney. I'll be right back. I'll be right back. Okay. Do you think she was... Do you think she was? Do you think she was? 네 생각엔 그녀가 Do you think she was forced off the road? Forced off the road? 맨 앞에 단어 뭐야? Forced, F-O-R-C-E-D 강제로 Off the road? Off the road. Alright, 왜 몇 사람밖에 안 하니? Off the road? Off the road. Alright, O-F-F에다 환사는 the 명사는 road에서 길거리에서 누가 확 밀어붙인 것 같아? Forced off the road? Forced off the road. Uh-huh. Do you think she was forced off the road? Divers found her. Divers found her. Divers. Divers. Alright, 그 시체를 찾기 위해서 divers가 들어가서 found her. 입술 물어라. Divers found a. Divers found a. divers found a red paint scrape. Red paint scrape. 맨 앞 단어. R-E-D. 빨간색 뭐? Paint. P-A-I-N-T. 하나 더.
scrape, S-C-R-A-P-E 해갖고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예를 들어서 guardrail 같은 게 있었으면은 그걸 갖다 확 치고 지나가갖고 떨어진 거야. 그러면은 아니면은 자동차가 빨간색 자동차가 있었어. 그러면 걔가 밀어붙였으면은 그 옆에 묻는 그거 있지 왜 자고 그걸 갖다 뭐라 그래? scrape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또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사전 찾아보고요. Divers found a red paint scrape on the driver's side door. On the driver's side door. 그러니까 빨간 차가 밀어붙인 거 맞네요, 그죠? Divers found a red paint scrape on the driver's side door. Most likely. Most likely 여기 숨어 있었구나. Most. 그다음 뭐 likely를 써가지고요. 틀림없이. Most likely from the pursuing vehicle. From the pursuing vehicle. 그렇죠. 추격했던 뒤에서 쫓아왔다는 그 차에서 묻은 페인트일 것이다. 그래갖고 일단은 그 자동차가 빨간색이라는 걸 이제 힌트를 잡았죠. Most likely from the pursuing vehicle. I didn't see it coming. 아, 이거 갖고 지금 우리가 다 웃을 수 있는 거는 이번에 했던 이번 달에 바로 했던 하와이 매치 마대에서도 나왔었고 계속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주 나와요 이게. I didn't see it coming. 그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 바로 들어갑니다. Prison Break에서. Who the hell are you people? Who the hell are you people? 엄마 아빠 죽은 다음이야. 당신들 누구야? Who the hell are you people? Just concerned neighbors. Just concerned neighbors. 아, 이런 말도 재밌는 거죠. Concerned neighbors. 그냥 너를 갖다가 아끼는 염려하는 이웃이라고 생각해라. Just concerned neighbors. Heard a bit of a ruckus. Heard a bit of a ruckus. 한 번 더. Heard a bit of a ruckus. 동사 뭐야? Heard 들었다. A bit of. 약간의 이런 걸 heard a bit of. A bit of까지 줄줄줄 쓸 수 있죠. 중학생도 쓸 수 있어. Heard a bit of. Heard a bit of는 다 썼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뭐를 들었어? Ruckus. 요런 걸 이제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금덩어리가 되는 거야. R-U-C-K-U-S는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우리는 포멀한 영어만 배우기 때문에 요런 식의 단어가 탁 나올 때 모르는데 heard a bit of ruckus는 난리법석, 소란스러움 막 이런 걸 ruckus라고 그래. 여러분들 집에 있는데 막 옆에서 막 그냥 옆집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ruckus죠 그게? Heard a bit of a ruckus at the Ricks' house. At the Ricks' house. 그 last name을 지명하고 Heard a bit of a ruckus at the Ricks' house. Gosh, you know. Gosh, you know. 있잖냐? Gosh, you know. I guess we really should have seen it coming. I guess we really should have seen it coming. Should have seen it coming. 약간 바뀌었죠? Should have를 줄인 거. Should have. 그런 다음에 당연히 seen, 봤었어야 된다, 알았어야 된다죠, 여기서는요. 뭐를? It, 이런 일이 생길 줄을. 하나 더, coming. Should have seen it coming. I didn't see it coming. Should have seen it coming. 아이고 우리가 이 concerned neighbors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었어야 되는데. I guess we really should have seen it coming. I mean all the signs were there. I mean all the signs were there. 모든 signs가 다 거기 있었어. 얘네들 집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고. I guess we really should have seen it coming. I mean all the signs were there. Drug use. Drug use. 아들이 막 그냥 drug을 이게 마리오아나 때문에 걸린 적이 있거든요. Drug use. 마리오아나 막 장사하고. Drug use, decline in academic performance. Decline in academic performance, 가죠. Decline. D-E-C-L-I-N-E는 떨어지는 거죠. 뚝뚝 떨어지는 거야. 어디에서 분야입니다. In. 그 다음에 학업. 옳지. 발음을 봐봐. 발음을. 지금 자기가 발음한 거랑 어떻게 틀린가. Drug use, decline in academic. Academic, academic. 그대로 해야 돼요. Academic 이러지 말고요. Academic. Academic. 그렇죠. 제 걸 따라하는 건 70점짜리라고 그랬죠. 얘 거. Drug use, decline in academic. Academic. All right. Spelling 어떻게 되는 거? A C A D E M I C. 저도 똑같이 하려고 S는 한국인일 뿐이야. 미국 아이를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래서 듣고 따라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 Drug use, decline in academic performance. Academic performance 가죠. Performance. P E R F O R M A N C는 학교 성적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라든가, 애가 마리화나 팔다가 걸린 거라든가. All the signs were there. 그래갖고 지금 엄마 아버지를 죽인 게 누구라고? 너라는 거. 그래갖고 몰아붙이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는 got framed. Right. F-R-A-M-E-D를 써갖고 우리가 흔히 누명을 쓰다도 되고요. Right. Set him up. S-E-T라는 동사를 써갖고 him up 해갖고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거죠. Drug use, decline in academic performance, but we didn't think he'd ever do something like this. But we didn't think he'd ever do anything like this. But we didn't think. 그렇지만 생각도 못했다. But we didn't think he'd ever do. He'd ever do. He'd ever do. But we didn't think he'd ever do something like this. Something like this. Something like this. We didn't think he'd ever do something like this.
그러면서 지금 뭘 만들어 놓고 있고요. 풋프린트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LJ의 신발 가지고 그런 다음에 저 신발을 갖다 어디다 버려 놓으면은 이제 증거물로 또 찾아낼 수 있겠죠? 예, 그 완벽한 범죄를 갖다 지금 꾸미고 앉아 있습니다. But we didn't think he'd ever do something like this. 아,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는 장면까지 왔는데 재밌었어요? Alright. 이렇게 어떤 드라마나 시컴에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금덩어리를 캐내는 작업을 갖다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주말입니다. 이번에 주말 동안에는 그동안에 배웠던 수많은 표현들 그것들을 갖다가 그냥 자기한테 인포메이션으로 던져주는 것밖에 안 돼, 이 클래스는.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건 복습이라고.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 오면 또 재밌어지고 영어가 달라지는 거지 그냥 학원만 다녀서 달라지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복습을 해서 꼭 자기 걸 만들고요. Catch you guys all on Monday.